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. 아, 이 한국사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.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아세요? 한 해 응시생이 60만에 달할 정도로 수능보다 더 많은 응시생들이 있습니다. 엄청나죠? 아, 그만큼 정말 이 한국사 학습 열풍이 대단한데요. 아, 그 바람이 이 초등학생들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제 책입니다. 초등학생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, 2학년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역사를 좀 흐름에 따라서 가볍게 하지만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. 출판사도요, 유명한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와 이 책을 냈는데요. 책을 잘 만드셨네요.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사뿐만 아니라 한국사의 본질, 전 늘 이야기하지만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사람을 만나면서 나의 삶,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 고민의 지점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. 아무쪼록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, 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, 한국사 너무 좋은 학생들,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는데요.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어떤 필요를 충족시켰으면 좋겠습니다.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큰별쌤 최태성이 되겠습니다.